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함수의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y는 x의 n승의 부정적분, 부정적분부터 할게요. 이 부정적분은 뭐죠? 미분의 반대 과정이야. 미분의 반대 과정. 그럼 우리는 미분을 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거꾸로 거꾸로 하는 과정을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도대체 뭐를 미분하면 x의 제곱이 나올까요? 아, 뭐를 미분하면 x의 제곱이 나올까? x의 세제곱. 미분하면 얘가 나오나요? 차수가 하나 커야 되겠죠? 차수가 하나 커야 되는데, 얘를 미분했더니 뒤통수 탁 치면은 3x 제곱이 나오네. 3이 튀어나오네. 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3분의 1을 한번 미리 곱해 놓자.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없어지잖아. 그 다음에 우리는 상수항을 대표해서 우리는 적분 상수 C로 나타낼게요. 그래서 상수항을 이렇게 써주면 되죠. 상수항을 나타내는 적분 상수 C.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뭘 미분하면 X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올까? 얘보다 일단 하나 큰거 쓰죠. 일단 하나 큰거 쓸게요. 여기다가 X의 마이너스T보다 하나 큰 거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하나 큰거더 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얘를 뒤통수 탁 쳤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미리 그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는 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주면 탁 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얘는 하나 작아져서 얘가 나오네. 그 다음에 또 상수항은 뭐 0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표해서 쓰겠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뭐를 미분하면 x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올까요? 뭐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승이 나올까? 얘보다 하나 큰걸 쓰려고 했더니 x의 0승이네. x의 0승? 뭐 x가 그럼 또 0이면 안 되는데 좀. 그 x의 0승은 그냥 x가 0이 아닐 때 x의 0승은 상수항이잖아. x의 0승? 이상하네. 상수항을 미분하면 0이 나와야 되는데. 또 이것도 x가 0이 아닐 때만 쓸수 있는 거지만. 아, 이게 아니었지. 우리는 미분에서 x분의 1이 나오는 것은, 우린 배웠잖아. 기억하니? ln 이런 로그식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붙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죠?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조심합시다. 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수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이런 수학적인 표현. 자,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x제곱, x의 n승을 적분하면 뭐죠? 일단은 얘보다 하나 큰걸 써야 되는데 얘가 원래 뒤통수 쳐서 나오니까 얘 역수를 곱해줘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는 잊지 말고 씁시다. 괜찮지? 아, 이렇게 쓸 수가 있네. 언제?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럼 n이 마이너스 1일 때도 해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아, x의 n승 얘를 적분하면요. 이게 마이너스 1승인데 x분의 1이죠?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건 여기서는 이것입니다. 자, 맞죠? 적분 기호를 이용해서 썼습니다. 미분 반대 과정. 좋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뭐를 미분하면 2의 x승이 나올까요? 뭐를 미분하면 2의 x제곱이 나와? 여기다 그냥 2의 x승 써면 될 거야? 2의 x제곱? 얘를 미분하면 뭐야? 참고로, 예. 이 x를 미분하면은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추가로 붙었잖아요. 얘를 한번 그냥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수인데 이건 어떤 수예요. 고정된 수. 그래서 미리 여기다가 얘로 날아주면 좋겠어요. 이 상수. 그럼 얘를 미분해서 이제 얘가 튀어나와서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얘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런 걸 한번 볼게요. 뭐를 미분하면 3의 2x 더하기 5, 뭐 이런 형태가 나올까요? 아, 여기서도 한번 얘를 미분한 걸 한번 써봅시다. 3의 2x 더하기 5를 미분한 거는 먼저 요 2x 더하기 5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요. 그러면은 ln 3이 이렇게 곱해지는데 이거는 요 2x 더하기 5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우리는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원하니까 2x 더하기 5를 x에 대해서 미분한 2가 이렇게 추가로 잘 곱해져 있어야 되지. 아,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추가로 이런 것들이 생기네. 그럼 여기다가 3에 2x 더하기 5제곱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앞에다가 뭐 앞이든 뭐든 미리 추가로 생기는 것들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2, 얘는 3. 얘네들을 나눠주면은 얘네들은 이제 상수니까 얘를 미분해서 추가로 생기는 것들을 미리 이제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 얘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적분상수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괜찮죠? 적분상수. 좀 복잡했죠? 여기 x에 이렇게 개수 때문에 좀 복잡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합니까? 또 저렇게 적분기호를 나타내서 표현할 수 있잖아. 한번 얘를 적분기호로 나타내면은 2x, dx, 얘는 ln 2분의 1 먼저 곱해주고 2x 더하기 c 이렇게 써주면 되는구나. 아, 얘는 3에 2x 더하기 5 dx, 얘는 먼저 쟤네를 나눠주고요. 2 곱하기 ln 3, 1, 그 다음에 3에 2x 더하기 5 더하기 c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한번 여기서 또 다른 방식을 한번 볼까요? 얘를? 얘를 적분하는 거, 이거, 얘 미분하는 거를 이용했는데, 얘를 미분한 거를, 미분해서 추가로 생기는 이 개수들을 미리 약분한, 미리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이용했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3의 5승이 곱해져 있잖아. 얘는 3의 2x 곱하기 3의 5승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3의 5승, 3의 5승을 앞으로 빼고, 얘 뭐죠? 9의 x승이에요. 9의 x승 dx. 괜찮죠? x승 dx.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ln 9분의 1, 그 다음에 9의 x승 곱하기 3의 5승은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x. 아, 미안합니다. dx가 아니라 더하기 c를 써주면 되죠. 더하기 c. 이렇게 적분상수 c 써주는데, 자, 얘를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하면은 3의 2x승이니까 얘랑 이제 해서 ln 9분의 1, 3의 2x승이니까 2x 다시 더하기 5, 적분산소 c 이렇게 써주고. 근데 얘는 뭐야? 3의 제곱이니까 ln 3의 제곱은 뭐죠? 얘는 다시 2 ln 3이죠? 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적분산소 c 0이 아니라. 아, 결과가 똑같네요. 이렇게 뭔가 3의 5승 이 개수를 별도로 분리해서 그냥 위의 식과 같은 형태로 만든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섬세 부정 적분을 했고 이제 삼각함수의 부정 적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알잖아. sin x 미분하면 뭐죠? cos x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그다음에 tan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시컨트 x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얘는 뭐였죠? 기억하니 시컨트 x가 나오고 탄젠트 x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코시컨트 x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곱하기 코탄젠트 x 이런 게 나왔어. 자,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코탄젠트 x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코 시컨트 x의 제곱.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코 붙은 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같이 있네요. 자,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얘 반대 과정을 그냥 쓰는 거야. 이 말은 이 말은 차례대로 쓸게요. 코사인을 적분하면 뭐죠? 아, 사인 x. 근데 조심해야 될건 적분상수 c. 요 적분기호 잘 써야 돼요. 그 다음 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넘어가도 되잖아. 그러면 사인만 남겨줄 수 있고 이거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네요. 아,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적분상수 c 맞죠? 그 다음에 탄젠트 x 미분하면요, 탄젠트 x가 아니라 얘를 적분해야 되죠. 시컨트니까 거꾸로 한번 쓰는 거예요. 아,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탄젠트 x 더하기 적분상수 c.
괜찮지? 거꾸로 쓰는 겁니다. 자, 익히세요. 시퀀스, 이런 걸 접근하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오네. 뭔가 얘는, 얘 역수인데, 코사인 제곱의 역수인데, 뭐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얘가 같은 게, 이거니까. 코사인 제곱 x의 이런 역수니까. 이런 것들을 접근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쓸수 있지. 맞죠?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시퀀텍스. 얘를 한번 다시 이제 쭉 쓸게요. 여기를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쓴다면? 그러면은 이쪽은 뭐야? 이쪽은 secant x. 오, 얘만 튀어나오네? 뭐, 이런 게 나온대요. 자, 이런 게 나온대. 맞죠? 그 다음, co secant x, co tangent x. 자, 앞에 미분식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아, 떠올라야 돼. 그러면은 co secant x 더하기 c.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cosecant, 미안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 코가 붙은 놈들이 꼭 마이너스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네요. 맞죠? 이쪽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코가 붙은 놈들이 마이너스를 함께 합니다. cosecant, 이제 제곱, x, dx는요. 기억하시고, tangent, 얘네들이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x, 왜냐면 cosecant, x는 더하기 코사인분의 c. 1인데, 그러면은, 뭐, 얘가 이렇게 사인과 나왔어요. 코사인으로만 이점에서 표현하면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자, 이런 것들을 이건 사인과 기억하시고, 얘네들이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코사인. 왜냐면 코스이퀀트 x는 코사인분의 1인데, 그러면은, 뭐, 얘가 사인과 코사인으로만 표현하면은 어떻게 되나? 얘가 사인과 코사인으로만 표현하면은 코사인 x분의 1, 그다음에 얘는 코사인 x, 사인 x이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뭐,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x, 뭐, 막 이런 식으로 나와도 우리는 이제 사인 이렇게 구할 x, 수가 있어야 돼. 사인, 알겠죠? x이기 이런 식으로 할 때문에, 수 있어야 되고요. 얘는 뭡니까? 뭐, 얘도 뭐 이렇게 코사인과 코사인 사인으로 혹은 다른 표현으로 제곱 이렇게 표현이 x분의 된다면, 사인 x, 뭐, 이런 막 이런 식으로 것들을 나와도 우리는 이제 좀씩 변형을 이렇게 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알겠죠? 있는, 우리가 이런 기억하고 있는 식으로 식으로 할수 있어야 바꿔서라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이렇게 걸 코사인과 수가 있어야 사인으로 된다. 혹은 잘 다른 기억을 표현으로 하세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여기까지 부정적분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법 중에서 이제 다항함수 뭐 y는 x의 n승, 그다음 지수함수, 그다음에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끝.